더불어민주당이 2년 전에는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의 지휘로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보면서 전반기 강제 개원을 했습니다. 헌정사상 5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의 지휘로 추락해서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뽑고 후반기 국회를 강제 개원하겠다는 것은 이건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일입니다. 네, 박대출입니다. 지금 믿기 어려운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년 전에는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의 지위로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뽑으면서 전반기 강제 개원을 했습니다. 헌정사상 5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의 지위로 추락해서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뽑고 후반기 국회를 강제 개원하겠다는 것은 이건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일입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두 번이나 심판받은 야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문명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정권교체를 이뤄낸 대선에 대한 불복이고 두 번이나 투표로 심판한 민심에 대한 불복입니다. 민주당이 만일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들만의 성을 국회에 쌓으려는 전무후무한 개원 쿠데타로 기록될 것입니다. 즉각 의회 민주주의 반역과 역사의 도발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의장 후보자에게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쓰려는 부끄러운 국회 흑역사에 공범으로 가담하시지 마시고 단호하게 거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믿고 일방 독폭주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협치와 생산의 국회로 복귀할 것을 요구합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문은 국회의장실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